신사입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오는데 일요일마다 그 나오시는 언론인들이 있으십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감사원장께서 명백히 정치 행위를 하고 계셔서 그분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공직 윤리를 저버린 또 한 명의 고위공직자가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또 다른 사정기관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사원장이 현직에 머무르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법 제10조는 감사원장의 정치 운동의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최일선 공직자들의 작은 잘못까지도 잡아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원의 감사에 승복하겠습니까?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를 해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재형 원장은 애초부터 감사원장 자리를 맡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임명권자를 속이고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켜온 공직윤리의 대의가 이 대명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 감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육아수당,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수당의 전국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저출산 수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줄어든 숫자가 2만 838명입니다. 지역에 군 하나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출산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일자리 예산과 함께 대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이 47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정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돼서 부풀려져 있고 진짜 저출산 예산 사업은 대부분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성공한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합니다. 강원도의 정책은 당사자 우선주의입니다. 즉 아기를 낳는 부모에게 육아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프랑스의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기 한 명을 낳으면 그 가정에 매달 평균 72만 원을 21세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부모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수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달 4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즉각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줄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강원도 기초 지자체 18개 지역에서 시행 전에는 -8.8%로 육아 출산이 줄어들었었는데 시행 후에는 -5.6%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 전에는 저희하고 비슷해서 -8.9%였었는데 시행 후에는 여전히 -6%여서 강원도의 이 정책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정책을 강원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시행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를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27만 명인데요. 27만 명에게 40만 원씩 1년을 드리면 1조 3천억이 들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20년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의 20배가 되니까 26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대개 저출산 예산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47조와 비교하면 약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 예산들을 펌프에 앞에서 쓰게 된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 아기 한 분을 낳으시는 가정에 40만 원씩을 20년 동안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가 분명한 정책이어서 이것을 전국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 우선주의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매년 47조나 투입되면서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해서 아기 낳는 가정의 육아수당을 대담하게 지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